said hello and I said hi. 하지 않았네? 제니가 깜찍한 건 나를 위해서 여자를 해줄 생각을 하다. 설마 저 여자는 아니겠지? 저 여잔가? 저 여자였으면 진짜 좋겠다. 오빠 왔구나? 인쇄! 여기 지숙이야. 지숙아 인쇄. 경인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세니야, 너 바쁜 일이 때문에 오늘. 아, 참 그렇지? 지수가 전화해. 어? 그래, 잘 가. 제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아유, 나도 책 읽다가 밤새는 게 취미인데. 그래요?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데요? 예, 고전을 좋아해요. 어, 저도 그래요. 특히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해요. 제화벌 읽으셨어요? 아니요, 제화벌 읽었죠. 그 책을 읽으니까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아, 이게 그냥 가슴에 팍팍 와닿더라고요. 예, 전 까라마조프가 형제들도 무척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읽으셨죠? 그럼요, 그거 읽었죠. 그 집에 진짜 형제들 많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요즘에 그거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송하잖아요. 육남매라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셋인데. 농담이에요, 농담. 제니가 웃기는 오빠라고 하더니 정말 재밌으시네요. 어떡하죠? 책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저 연락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전화할게요. 예. 지숙 씨 연락처도 가르쳐 주세요. 물론 가르쳐 드려야죠. 네요. 여기다 써 주세요. 가면서 외우게요. 손바닥에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 갈게요. 연락드릴게요. 공동비서. 저 좀 도와주실래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좀 취했나 봐요. 차 문 좀 열어주실래요? 예, 그러죠 뭐. 주세요. 아니 무슨 술을 혼자서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회사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술 먹은 채로 운전을 하실 생각이었어요? 어, 타세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집이 어디예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유, 무슨 일이야? 저기요. 여기 이거 차키 가져가셔야죠. 정말 네. 고마웠어요. 제가 나중에 차라도 한 잔 살게요. 전화 주세요. 예, 네, 그러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약속을 정하죠 뭐. 내일 2시 어때요? 좋아요. 예, 그럼 내일 봐요. 두 마리 돼지 그냥 한꺼번에 잡았네. 어, 왔나? 야, 뭐냐? 소개팅은 잘 됐나? 야. 짠짠짠짠 야 뭐야 이게 짠짠짠짠 어? 뭐야? 아이 경희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응? 좀 전에 지수이랑 통화했는데 어 뭐래 뭐래 어? 오빠 되게 마음에 드나 봐. 내일 오후 2시에 또 만나지? 2시? 야 2시 안 되는데 저녁에 만나자 그러면 안 되냐? 아이 몰라 오빠 전화해서 알아서 해 알았지? 아
저기요, 우리 영화 나중에 보면 안 될까요? 왜요? 표까지 예매놨는데요. 들어가요. 팀 along. I would not for the wealth of all this town here in my house do him disparagement. Therefore be patient. Take no note of him. How not in John. 팝콘 사올까요? It shall be endured. 됐어요. 나중에 먹어. 아니, 그 영화는요. 팝콘을 꽉 씹으면서 봐야지 감동을 팍팍 느낄 수가 있거든요. 괜찮은데. 여기에요. 아, 예. 예. 늦어서 죄송해요.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뭘요? 우리 그만 일어날까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눈치가 보여요. 아니 저기 잠깐 앉아 계세요. 잠깐만. 내가 막 뛰어왔더니 화장실에 가야겠어. 화장실을. 잠깐만 화장실 여기. 화장실 어떡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건물 사람들 다 알던데 이게 화장실 볼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쑥 밀어주더라고요. 세상에. 팝콘 드실래요? 기다리면서 생각해놨는데 우리 영화 봐요. 잠깐만요. 저 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예매해놓을게요. 네? 이거 말고 표! 어서오세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팝콘이 다 식어가지고 다시 튀겨달라고 했어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영화나 봐요. 팝콘만 먹으니까 목이 막 팍팍 막히고 그러잖아요. 나 음료수 먹어야겠어. 음료수 사올게. 음료수.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표 있어요? 전문 배씨. 그래요? 어쨌든 일단 나가요 우리. 잠깐만요. 저기 외진대 가 있거든요? 거긴 아마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내가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못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진짜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사는 술을 다 마시고. 야 요즘 더블 데이트가 잘 돼가나 보지? 더블 데이트라니? 그 무슨 말이야? 응? 아 진아 엉아가 말이야 요새 돼지꿈 때문에 좀 바빠요. 아니 제니한테 여자친구 소개받았다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 형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뭐 그만 좀 해 인마. 나도 피곤해 죽겠어. 너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지금 너 제니한테 말하면 확 절대 비밀이다. 말하면 안 되지. 야 대신에 엉아가 이렇게 한 턱 내잖아. 한 턱 임마. 야 우선 술 먼저 시킬까? 그렇지 좋지. 야 선장아 좋지. 여기 맥주 한 병하고 서비스 안주 이렇게 산더미니 처음 주라. 한 병? 몇이야 그게? 그럼 IMF 시대 임마 주지. 아유 오빠 너무한다. 4시 서한 병이 뭐야. 아이고 뭐예요?
아버지의 또 뭐 서비스 안 주는 거 푸지목이 달라고? 아이고 누나 내가 간만에 한 턱 내는 건데 그거를 갖고 누나 네가 한 턱을 내야? 아니 뭔 뒤집어지게 좋은 일이 있어서 네가 한 턱을 내야? 아 누나 요즘 그 경연이가 두 마리 토끼를 쫓느라 정신이 없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두 여자를 사귄다는 얘기지. 언니 어찌하스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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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중생활하냐? 아 언니 겨우 두 명 만났는 거 같고 뭘 그래. 난 다섯 명도 만나봤다. 와 대용량이다. 이 젊은이의 양지라는 영화를 보면은 말이야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그 부잣집 딸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반하고 말아. 그래서 거기에서 어머나 웬일이니 경원아. 아니 내가 5년 동안 너를 가르쳤지만 네가 이렇게 열심히 노트 필기 하는 건 처음이야. 어머 세상에 정말. 아니, 왜 감추고 그래? 좀 봐. 자, 아니야. 괜찮아요. 교수님 안 돼요. 아니야. 네가 노트 필기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 좀 보자. 세상에. 아우. 안 되는데 진짜로. 3시에 우아돼지 만나고 우아돼지가 화장실 간 새에 섹시돼지에게 연락해 약속하고 7시쯤 섹시돼지 만나 놀다가 화장실 간다고 나와서 우아돼지가 잘 들어갔나 확인해 본다. 이게 뭐야? 너 지금 영화 시나리오 쓰니? 예, 그 속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고요? 홍경인, 너 지금 학교 더 다니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여기다 하나 추가해. 수업 끝나고 이경실 교수님 방에 와서 특별 과제 받아간다. 아, 야, 교수님 한번 봐줘요. 아, 진짜 잘할게요. 아. 진짜 교수님 왜 그러시는 거냐? 나 3시부터 스케줄 쫙 차있는데 나 진짜 레포트 쓸 시간 없는데 교수님이 왜 그러시지? 에휴, 알았어 내가 할게. 아 근데 진짜 이 집도 못 해먹을 짓이다. 이제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고 본 영화 또 봐야 되고 아까 한 얘기하면서 또 웃어야 되고 야 그뿐인 줄 아냐? 삐삐 오면은 등골이 오싹하다. 나 같으면 그냥 둘 중에 하나 택하고 만다.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 경희 오빠. 어? 요즘 무슨 일 있지? 이게 무슨 일이 무슨 일이냐? 나 지숙 씨 사귀는 일 말고는 없어. 전화 왔네? 전화 받아. 네, 여보세요. 아, 예, 승원 씨. 예. 아, 지금요? 예, 그럴게요. 오빠. 어? 승원 씨가 누구야? 승원 씨 여기 학교 후문 쪽에 있는 떡볶이집 하는 아가씨야. 진짜 못생겨가지고. 야 근데 내가 며칠 전에 떡볶이랑 만두랑 먹었거든. 아유 그거 3천원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빨리 갖고 오라는 거야. 세상에나. 아유 야 돈 없으니까 진이야 네가 다시 나가자. 일로 와봐 빨리. 저 여자가 승원이거든? 나는 일단 지숙이한테 갈 테니까 네가 가가지고 경인이 형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는다고 전해줘. 어? 그리고 나서 네가 좀 이따가 내가 있는 카페로 와가지고 서로 교대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아 형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돼? 아 자식 지니야 좀 도가 줘라. 이번에도 나 혼자 왔다 갔다 그러면 나 완전히 기진맥진 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알았지? 어? 야 나중에 내가 이거만 넘기면은 내가 다 조용히 정리할게. 알았지? 알았어.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 앉아도 되죠? 누구세요? 예, 저는 김진이라 그러고요. 경인 형이랑 같은 집에서 살다가 지금 옆집 사는 후배예요. 네, 근데 경인 씨는요? 예, 경인 형은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저보고 먼저 가서 좀 재밌게 해드리래요. 급한 일이라뇨?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경인 형이 그것까지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재밌죠? 약속 있으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씨 볼 때가 됐는데 경인이 형 여기 있었구나. 그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어? 그건 나도 모르지. 형이 안 가르쳐 줬잖아. 뭐? 승헌이가 담배 피우다가 눈썹 폴락 태워 먹어가지고 기절했다고? 이런 바보 같은 놈 있나? 저 이진수 씨 잠깐만, 내 진짜 친한 친구인데 너 여기 좀 잠깐 있어. 저 금방 갔다 올게요. 아유 바보 같은 놈. 아니 저기요. 경인이 형. 안녕하세요. 네. 승헌 씨. 경인 씨. 큰일 났다더니 무슨 일이에요? 예. 제 친구 중에요. 휘재라는 애가 있는데 되게 창피한 일인데 엉덩이에 종기가 이만하게 나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고요. 엉덩이에 종기요? 네. 아무래도 수상해. 지숙이랑 3시에 만난다고 했댔지? 한번 확인해봐야지. 경인이 오빠? 어머머! 경희가 오늘 저기서 나와? 야, 김진! 어? 제니야! 누구야? 어, 그러니까 저기... 누구예요? 얘, 제 여자친구 제니예요. 어머, 그래요? 안녕하세요. 전 경인 씨 여자친구예요. 네? 경훈이 오빠 여자친구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훈이 오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러세요? 지금 경훈이 오빠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세요? 다른 여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예. 에라, 모르겠다. 야, 김진! 원샷이야. 야,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공수. 제니한테 걸렸어. 제니? 어. 제니가 어떻게 됐다고? 제니가 어떻게? 저 잠깐 나 나갈 돌 테니까. 어, 기다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 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경인 씨, 이 여자 누구예요? 제니야. 경인 오빠, 이 여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냐. 하필이면 꿈속에서 돼지가 두 마리나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언젠가는 진짜 금돼지가 나타날 거야. 지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고 했잖아. 노력하고